여러분 제가 이번 연도 7월에 늑대거북이가 생태교란적으로 지정이 된단 말이 있어서 관련된 영상을 한번 찍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영상을 찍고 나서 환경청에 전화를 해봤더니 아직은 지정이 된 게 아니라 지정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찾아보니까 10월 28일부로 늑대거북이 생태교란적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6개월 내 사육허가 신청서를 내야만 이 녀석을 계속 키울 수가 있고 만약에 6개월 이후에 낸다 그러면은 처분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영상에서 생태교란종이 된 녀석을 어떻게 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거 한번 찍어볼 거고요. 키우는 녀석들 사육장 청소도 한번 쫙 해야 되거든요. 그 영상 그리고 먹이 먹는 영상 등등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늑대거북이가 생태교란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씨 정신 차려. 반에 맞춰. 치자마자 말 개빨리 해가지고 바로 영상 끝낼 거거든. 오케이 쳐. 사육허가 잠시만 개아픈데 은혜야. 사육허가 신청서는 어떻게 되는지 바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고 설명드리면서 바로 바로 한번 확인을 허가를 뇌세포가 죽네. 죽어서 안 되는 거야. 바로 실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픽픽이도 있고 시팡봉이는 인조구조물 넣으면 몸에 상처가 난다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나머지 인조구조물들 다 빼고 저거 하나만 넣었는데 저거는 이 녀석이 은신처로 잘 쓰고 있어가지고 넣어뒀고요. 자세히 보니까 상처 이런 건 다행히 요 인조구조물에서는 나지 않아가지고 요거 하나만 딱 넣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아오 한번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보시면 사육 환경은 이런 환경이 갖춰져야 돼요. 왜냐면요 환경청에 들어가시면은 요런 허가 신청서를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은 늑대거북 아종들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커먼, 플로리다 이런 애들이 다 사는 지역이 다르고 발색도 살짝 달라요. 근데 애들이 습성은 거의 다 똑같거든요. 그런 거를 좀 써달라고 한 것 같습니다. 요거 원산지는 커먼이면 북아메리카 이런 정도로 써도 될 것 같거든요. 실제로 늑대거북이 인터넷에 쳐보면은 늑대거북의 이름 자체가 커먼 스냅핑 터틀이라고 써 있습니다. 너무 이거 발음 아마존이었네. 다시 할게요. 커먼 스냅핑 터틀. 롯나 혀 잘 골르네요. 근데 분포 지역을 보시면은 북아메리카, 중동부, 중앙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북서부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어쨌든 얘들은 미국에 사는 애들이에요. 사육도는 재배의 목적이 라고 써있는데 가족이라고 쓰면은 이거 안되겠죠? 전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오. 근데 여러분 요게 은근히 회자를 잘 맞는다고 해요. 요거를 정말 잘 써서 보내야만 회자가 안 맞고 허가 신청이 나지 대충 쓰시거나 하면은 회자를 맞는다고 해서 또 다시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깔끔하게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위에는 약간 이제 개인정보기 때문에 여기 밑에서부터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개체수는 한 마리. 자 여기 보시면 유예기간 딱 정확히 써져 있죠. 10월 28일부터 23년 4월 28일까지 딱 6개월을 줍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는 처분 계획서 해당 생물을 처분. 오우야 미안하다 아오야 너 처분당할 뻔했네. 미안해. 자 여러분 방금 같은 상황 조심하셔야 됩니다. 뭔지 아시죠? 지울게요 너무 무서워서. 자 여러분 보시면 사육 이행 계획서라는 게 있어요. 조명, UVB, 적외선 등 보온 환경 조성이 써 있는데 아오 보시면은 저게 스팟등입니다. 그리고 제가 저기 올라갈 수 있는 걸 하나 놨잖아요. 저게 왜 놨냐면 얘네들이 일광욕을 즐겨요. 그래서 야생에서는 물에서 놀다가 해가 센 날, 일광욕이 필요한 날 올라와가지고 햇빛에서 한참을 일광욕을 하기도 합니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얘네들을 칼슘도 섭취를 하고 오랜 시간 일광욕을 안 하게 되면 등껍질이 말랑 말랑해집니다.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살아남기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의 생존 본능이에요. 겨울에는 저런 스팟등을 두면은 자기가 알아서 육지로 기어 올라서 일광욕하고 들어가고 일광욕하고 들어가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온도는 주간 28도에서 32도. 이거는 스팟등 말고 히터기로 맞춘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환경에 보시면은 유목, 인조수풀 이런 거 사실 안 좋습니다. 늑대거북 키우면 아시겠지만 얘네들이 워낙 난폭하고 활동적이기 때문에 이런 거 어차피 다 망가지고 날아다녀요. 그래서 보통 자갈도 잘 안 깔아요. 배석 이거는 좋아요. 아까 얘처럼 일광욕을 즐기려면 육지 위로 올라와서 즐기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도 저런 식으로 괴석 같은 걸 넣어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야생과 유사 서식 환경 조성이 가장 중요해요. 여기는 하루 2, 3회 줘도 되고 하루에 한 번 줘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시설 평면도미 사진인데 저거를 사진 찍어서 보내면 됩니다. 자 위에서 딱 해서 찰카 그거 사진 찍어놓고 더 위에서 라이카 아우 김치 리발렛게 미국에선 뭐라 해야 돼? 피클. 자 그리고 수조 높이, 수조 덮개, 기타 사항 이런 거를 써놓으면 되고 거북이 사진이 있는데 요게 또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첨부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일단 거북이 사진을 먼저 찍어볼게요. 아우를 들 때는 요 뒤에 있죠 꼬리 요렇게 드는 게 좋아요. 옆에 잡으면 얘네가 발톱으로 쳐가지고 손이 다치거든요. 피클 어구 나오는데? 어? 피클 자 요 옆모습 됐어. 지금 보시면은 얘 성격이 있어요. 지금 입 입 벌리고 있죠. 자 요런 식으로 굉장히 싸놨기 때문에 생태교란종이 되면 진짜 곤란합니다. 스무스하게 촤악. 절대 방생하지 마세요. 늑대거북 키우시는 분 큰일 납니다. 생태계 다 됐고 인쇄 레츠 고. 참고로 여러분 무조건 칼라 인쇄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랑고 아니에요. 아유 이 리발 이거 아예 개 귀신으로 나오네. 리발 다시 뽑을게요. 아유 이제 라이스기에게 잘 나왔네. 아니 아까 이거는 진짜 어유 거북이도 은빛귀 거북이로 만들어버렸어요. 자 여러분 이제 허가 신청서를 무조건 우편으로 보내야 됩니다. 매일 이렇게 못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시간이 늦어가지고요 내일 우편으로 보낼 거고 저 뒤에 있는 생물들 사육장 싹 다 한번 청소해 보도록 할게요. 이게 생물 키우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그래도 한번 데려온 거 끝까지 열심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의 생물을 이제 키우지 않을 것 같고 이 키우는 애들로 그냥 종종 촬영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해페를 보는 게 사실 마음이 너무 커서 은혜야 진지한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지나가지 마.
이 배뚱땡이가. 뭐 아무튼 마음이 커서 저번에 크롱이 호롱이 크레스티 게코를 마지막으로 이제 생물을 데려오지 않고 있는 녀석들만 정말 열심히 잘 관리할 생각입니다. 약속해. 근데 내 살날이 아직 좀 많이 남아. 그럼 여기서 뭐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냥 안 키울게. 대리도 쭈팡이한테 꼬셔가지고 키울 수는. 아, 이 쭈팡이가 키우는 거는 별개지. 야 쭈팡 엄마한테 뱀 키우자고 해. 쭈팡 그럼 엉덩이 맛있잖아. 쭈팡이 내리지 마 벌써. 자 이제 청소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일단 뭐 씨팡팡이는 건들 게 없습니다. 자기가 그냥 너무 잘 놀고 있고 여기 안에 특히 들어가서 그냥 계속 놀고 있거든요. 또 숨어. 이렇게 누워서 숨어있어요. 자 그리고 픽픽이 얘는 청소를 해줘야 되고. 아 그리고 우리 붐바야 사육장 넓어져가지고 요새 아주 신났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얘가 똥을 많이 싸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청소를 한번 싹 해줄 건데 큰 애가 호롱이거든요. 호롱이는 코코던 안에 들어가 있고 크롱이는 바닥에 항상 버러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일단 얘 밥 한 번만 먹이고 온욕 좀 시켜줄게요. 이 붐바야 같은 경우도 온욕을 많이 시켜줘야 돼요. 지금 봐봐 얘 난리 나지. 얘 밥 먹는 거 귀여워서 계속 주게 돼. 은혜야 너가 이렇게 생긴 애를 귀여워할 줄이야. 얘 여기 뚜껑 여는 순간부터 일을 합니다. 야 기다려. 와 무서워 나왔나 봐. 오빠. 아 진짜. 그래. 얘 귀여운 게 뭐냐면 손이랑 먹을 게 아닌 걸 알아요. 보세요. 이게 진짜. 손 왜 저래. 이거 먹어. 이거 보세요. 알죠? 손은 안 물어요. 혀로 냄새를 맡기 때문에 지금 얘 안 물죠. 지금 싫다고 도망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어? 싫어? 좋지? 좋잖아. 자 여러분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녀석은 온욕을 시켜줄 건데 시클리드나 물고기 같은 애들은 온도가 40도 이상의 물에서는 못 살아요. 쟤네들은 아무리 아열대성 물고기라도 해도 보통 수온이 30도 최대가 33도 정도입니다.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 얘도 익어버리고 숨도 못 쉬고 죽어버리거든요. 근데 사바나 모니터 종류 애들은 물 온도를 37도 이상으로 하고 우리가 손을 넣었을 때도 뜨거운데 라고 말하는 물에서도 얘들이 온욕을 즐겨요. 그래서 뜨거운 물도 괜찮습니다. 하나 둘 셋 어때요? 그래 여러분 사바나 모니터 같은 경우는 보통은 엄청나게 순한 편인데 붐바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예민한 편입니다. 데려올 때부터 예민했어요. 그 얘네가 자라면서 조금 순해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면 귀엽지? 우르르 깎고 그 얘네가 화가 나죠. 우와 얘네가 확. 자 얘네 넣어줄게 넣어줄게. 상마이가 붐바야 커져가지고 그러니까 무서울 수 있어. 도마뱀한테 안 물리려면은 이렇게 손을 하고 팔이랑 머리랑 다리를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럼 안 물려요. 네, 상마. 자, 여러분 이렇게 온욕을 즐깁니다. 여기서 한 20분 정도만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물기를 닦고 넣어줘야 됩니다. 아니면은 얘네도 감기에 걸릴 수 있거든요. 요거 해주는 동안 픽픽이 청소할게요. 붐바야 돼. 김상마. 붐바야 상마의 옆눈질을 보고. 주변실을 보고 있구만. 여기는 강원도의 세렝게티입니다. 오, 새끼 사자가 먼저 가고 있습니다. 스무. 자 여러분 이제 픽픽이 청소할 때 바지가 물에 젖어가지고 아까 긴 바지를 입고 있었거든요. 그냥 탈의했습니다. 노출증 맞아요. 오빠 모자이크 하지? 안 하는데? 해주세요. 쭈빵아! 여기서 쭈빵이야. 픽픽이는 낮에 자고 야행성이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게 얘네가 싸나운 애들을 물어요. 픽픽이 굉장히 순하거든요. 물면은 진짜 아파요. 그래서 픽픽이는 잠깐 여기 넣어줄게. 귀여워. 그리고 제가 봤을 때 픽픽이가 암컷 같아요. 왜냐면은 픽시프록 자체가 수컷 같은 경우에 1kg까지도 커져요. 근데 암컷은 그에 비해 굉장히 작게 커진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픽픽이가 잠깐 여기 있어. 여기 얘 구경해. 아니 사냥을 하고 있어.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픽픽이가 여기 항상 보고 있다가 얘가 한번 쏴악 가잖아요. 그럼 먹으려고 이렇게 돌아서 있어. 진짜? 어 여기 계속 기다려. 개구리들은 살아있는 것만 먹거든. 그래서 키우기가 좀 번거로울 수 있어요. 왜냐면은 얘들은 동체 시력으로 움직이는 거 보고 먹기 때문에 냄새 같은 걸로 먹는 애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황소개구리 낚시를 어떻게 하면 삼겹살을 끼고 흔들어 오네 앞에서. 그러면 얘네가 벌레인 줄 알고 무는 거야. 관심이 없네? 조금만 관심 있는 척 하세요. 너 황소개구리 낚시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어떻게 해? 삼겹살지 그거를 끼고 던져가지고 이렇게 하면 벌레인 줄 아는 거야. 우와 신비로운 자연이고 그래. 근데 이렇게 해야 내가 무용담 이런 걸 얘기할 맛이 나지. 어. 이러면 너랑 대화가 없어지는 거야. 또 한번 들어봐. 어제 내가 상만 산책을 하는데 이따만한 로트와일러 같은 그런 애들이 온 거야. 로트와일러가 여기 앞까지 온 거야. 상만이 앞까지. 여기서 상만이가 아 이러면서 상만이가 아 혹시 모르니까 뚜껑을 덮어볼게. 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이게 뭐지? 면사포. 아니 결혼할 때 쓸 거야? 펠트지라고 하는 건데 이 펠트지가 굉장히 바닥재 쓰기에 좋습니다. 얘네가 에코어스라고 흙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좋긴 해요. 왜냐면 습도를 굉장히 잘 유지해줘서. 근데 사냥해서 먹었을 때 같이 먹어. 그래서 뭐가 걸려? 그래서 배가 아프고 어 그걸 뭐라고 해? 담석에 걸려. 담석이라니 멋있는 척해. 나 알려줄게.
임팔라 임페리얼. 아니 사랑은 나누면 나 바로 쏠 거야. 사랑해. 인펙션이란 격을입니다. 그래서 장기가 막혀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패치지가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고. 자 요거는 그냥 요런 식으로 싹 쓸어주면은 알아서 더러운 것들이 나갑니다. 한번 쥐어짜주고 그래도 구겨주지 않아요. 굉장히 좋죠 여러분. 지금 39,900원 특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자 그리고 또 요거 어떻게 쓰냐. 결혼할 때 연사포로서도 굉장히 좋습니다. 남편의 전 여친이 와가지고 머리끄덩이 잡아당겨도 구겨지지 않아요. 자 그래도 비누 퐁퐁 이런 거 절대 쓰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 그 청소 끝. 제자리 놓고 삐삐가 이거 봐. 이 빵빵하게 뿌른 거 봐 맞지? 많이 컸죠 여러분. 지금 주먹만 해요. 옛날에 이마할 때 데려왔는데 맞지? 진짜 많이 컸어요. 울지 마. 아이고 아이고 이거. 자 여러분 그리고 픽픽이는 이렇게 사육장 갈아주고 밥 주잖아요. 진짜 잘 먹어요 이상하게. 보세요. 배부른가 보다. 그러면 미름을 바로 빼줘야 됩니다. 밥을 많이 먹여가지고요. 억지로 하면은 오히려 더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래서 안 먹을 때는 그냥 두시면 돼요. 다 빼주시고 다시 한 이틀 있다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분바야는 따로 청소해 줄 게 없어요. 똥도 쌓을 때마다 걷어주고 있고 그래서. 저런 분바야 지금 20분 지났거든요. 자 분바야 이제 깎자. 너 눈 감고 있는 거 봐. 오씨. 야야야. 무슨. 야 무슨 여기 앞까지 와가지고 진짜. 로터 일러시 이 느낌. 내가 말했지. 야 여기 넣어. 진짜네. 진짜라니까. 분바야 놀랐어. 이거 봐. 귀엽지? 아이고. 야, 얘 내보내. 너 나가. 일로 와. 결국 투견은 퇴장했습니다. 어, 왜 그래? 우리 얼마나 착해. 예뻐. 내가 봤을 때 이게 들어가지고 질투도 좀 한 것 같아 지금. 자, 그래서 이게 몸 이렇게 잘 닦아줘야 돼요, 여러분. 됐어, 됐어. 됐어. 오오오오. 얘가 귀를 잘못 들었어. 아, 이게 뭐야? 씨, 봄바야. 얘 열어줘도 돼? 로트와일러? 잠시만 열어줘. 중간에서 보신 분들은 진짜 로트와일러 들어올 줄 알고 아냐. 자 이제 저기 안에서 또아리를 뜨고 자리를 잡을 거예요. 분발 좀 쉬어 놀랬지? 이것도 꺼줄게. 턴 오프. 자 이제 저녀석 마무리로 청소해줄게요. 난 무서우니까 너가. 뭘 무서워. 너 잘 만졌잖아. 난 무서워. 왜 그래 은혜야. 어딨어. 여기 안에 있잖아. 항상 호롱이는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 아 호롱이가 무섭단 말이야. 왜? 근데 나 싫어. 아니야 잠깐 그냥 놀래가지고 빠르게 후다닥 도망간 거 가지고 지금 이러는 거예요. 그럼 안에 있는 애부터 찾아. 호롱이가 바닥에 요렇게 들어가 있어요. 에휴 귀여워. 자 그래서 요렇게 잠깐 넣어두도록 할게요. 그리고 둘이 안 싸워요. 공방이 끝났어. 진짜 은혜야 너 할 수 있어. 너의 파충류잖아. 그래 그래. 아니야. 됐지? 지금은 괜찮아? 괜찮잖아. 놀래는 게 무섭다고. 얘네가 놀래서 후다닥 달려갈 때가 있어요. 아니야 괜찮아. 자 같이 넣어둘게요. 자 이제 요거 안에 있는 걸 다 빼주고 얘는 물청소를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굳이. 근데 여기에 똥칠을 해놔요. 그래서 그 똥칠한 것들을 냅킨이랑 분무기랑 해가지고 다 닦아줄게요. 물티슈 같은 경우는 어떤 화학약품이 들어가 있을지 몰라서 사용을 안 하는 편입니다. 내가 봤을 때 나무를 물에 적실까 한번. 여기 나무 위에 똥이 많이 쌓였거든요. 얘네가 근데 약간 새똥 같아 맞지? 헐 저 로터리 새끼. 똥을 어디다 다 붙여온 거야? 얘네가 사방으로 붙어다니기 때문에 똥을 마음대로 붙일 수 있어요. 로터리 구경 왔어? 로터리 머터리 자식. 야 너 방금 물기 탈탈 타면서 요거 똥 나가던데? 은혜야 저기 거머리야 민달팽이야 뭐야? 뭐야? 저 봐봐. 누가 들어온 거야? 아니야 뭘 누가 들어와. 얘네 봐봐 잘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 원래 크레스티드 게코 같은 경우가 잘 이렇게 안 붙어 있어요. 맨날 호롱이가 크롱이를 핥아준다? 저 그냥 등에 물 묻어가지고 등 빠는 거야. 애기 돌봄. 뭘 애기를 돌봐. 나중에 둘이 룽가룽가 해야 되는데. 아이씨. 오빠 로트 울어. 로터리. 아 이거 중간부터 본 사람들 좀 긴장감 고조해줄까? 자 여러분 저희가 사실 로트와일러스 리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을 닫아놨어요. 왜냐면은 로트와일러 새로 들어온 애가 들어오면 다 물거든요. 이름은 로팡이에요. 상만이는 이미 잡아먹혔고 로팡이 한번 불러볼게요. 긴장하세요 여러분. 키가 내가 알기로는 얘가 195인가 지금 그럴 거예요. 간다 로터리. 로터라 입장! 너무 하찮게 있잖아. 오, 야, 얘네 서로 거꾸로 했는데? 이게 머리고 지금 저기 머리 있거든요? 머리 어? 이거 60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잡아서 해줘. 아 진짜 벌써부터 겁먹으면 어떻게 더 커지는데. 그래 배 쪽을 그렇게 감싸. 그렇지 잘하네. 거기 안에 넣어줘.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아니야 왜 무서워. 왜 은혜 무서워하지마. 릴렉스 괜찮아. 진짜 너 세상에서 겁 제일 많아. 너는 쭉방이니까 자아 생기면 너보다 겁 더 많아. 야야 큰일 났다. 로터리가 구하러 온다고. 그렇지 그렇게 넣어줘야 돼. 들어갔어? 아니. 야 더 얘는 괜찮아? 응. 얘는 왜 괜찮아? 얘 아직 애기라서 아무것도 몰라. 뭔 소리야 아까 69.
여러분 이렇게 청소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아오는 내일 허가서를 내고 에릭이가 좀 전에 밥을 먹었기 때문에 내일 밥 먹는 것까지 한번 찍어볼게요. 쟤는 밥을 줄 때마다 무섭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방생하면 절대 안 된다는 이유입니다. 왜냐면 달려가서 봅니다. 악어 거북이란 종류가 있어요. 늑대 거북이랑 굉장히 비슷한 종류입니다. 생긴새와 포악하다는 것만 비슷하고 환경이나 사냥 방식이 이런 거 완전 틀려요. 악어 거북 같은 경우는 입을 계속 이렇게 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 안에 지렁이 같은 게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입을 가만히 벌리고 있고 물고기가 그 지렁이를 보고 먹으려고 들어오면 입을 닫고 기다리는 방식의 사냥을 합니다. 근데 악어 거북이도 생태 교란종이 됐어요. 하지만 이 악어 거북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늑대 거북보다는 우리나라 생태계에서 살아갈 확률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악어 거북이 생태 교란종이 되기 전에 제가 두 번 정도 키웠던 경험이 있는데 보면 답답해요. 먹이를 못 먹어요. 물고기들이 생각보다 멍청하지 않거든요. 지렁이다 하고 바로 달려들어서 입구녕에 첫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참을 보고 생각을 하다가 겨우 한 번씩 들어가지. 그래서 악어 거북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생존할 확률이 저는 그렇게 크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늑대 거북은 다릅니다. 여러분 아우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달려가서 처먹어요. 이러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10분에 한 번꼴로 제가 배고프면 언제든지 무엇이든 처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환경에서도 쉽게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늑대 거북 키우시는 분들 정말 방생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허가 신청서 보셨으면 아시다시피 처분하는 것도 있어요. 이 처분 같은 경우는 키우시는 분들 개인 자유긴 한데요. 그래도 되도록이면 처분은 안 하시고 끝까지 책임지고 키우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와중에 호롱이 색깔 살짝 바뀐 거 보이시죠 여러분? 약간 갈색 띠기 시작했거든요. 크롱이는 원래 조금 허인데 쟤도 조금 있으면은 갈색으로 변할 거예요. 이렇게 얘네들도 각각의 모프가 있긴 한데 무늬나 패턴 색깔이 바뀌더라고요. 뭐 그렇다고요. 저는 내일 우체국 갈 때 다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신 게 있는데 오로지 오늘 동물만 찍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몰랐지만 브이로그였어요. 그래서 은혜가 너 어디 갈 거야? 나 올리브야. 그리고 다이소. 그리고 맘마. 밥 처먹어야 되죠. 자 그래가지고 롤리브영 사러 갈게요. 아탕나사 밥부터 먹을 거야? 그렇게 했지. 돼지 뭐 먹을 건데? 뭐 먹지? 닭갈비. 숯불? 간만에 잘 맞았다 맞지? 배려야 배려. 배려를 하면서 삽시다 여러분. 빨리 가자. 배고파 죽겠어 이씨. 넌 뭐라 그랬어 지금? 배려는 무슨 안 해? 빨리 배고 가자. 여기가 맛집이거든요 여러분. 저기 보시면 사인들이 있어요. 불맛은 팜파스 이헌님 막 있는데 그 밑에는 뭐야? 무슨 나나오야? 아하 저기 태국스타 리하오짱이라고 그분이 속초 사시거든. 태국어 아닌 것 같아. 그냥 구려려니 그냥 일로 와. 주먹 한 대 맞아. 이러다 맞았다. 그래서 어금니 없잖아. 와 개미쳤다. 감사합니다. 매미쳐. 아 올리브영 뭐 살라고? 사줄 거야? 언제 안 사준 것처럼 얘기하지 마. 월급을 안 주니까 네가 사줘야지. 진짜 여러분 이거 다 모함인 거 아시죠? 아 진짜 존나 어려워. 다 모함입니다. 만 원 미만으로 사. 골랐어? 이게 뭔데? 이게 뭐냐고 묻잖아. 이거 생리대랑 개소리야. 저는 이거 헤어 토닉. 이거 러브제 노딱 노딱. 은혜야 나 블랙헤드 많잖아. 이거 해줄 수 있어? 아니 그럼 더러울 것 같아. 오빠 이것도 있어. 뭐? 이걸로 해서 나 해줘. 으 더러워. 해달라면 해줘. 아니면 안 사준다. 알았어. 롯밤레끼가 말이 많아. 나 다이소 안 갈래. 다이소 안 가? 다이소 갈래 갈래. 할리갈리 하다 개처 맞고 싶냐? 뭐 살 건데 맨날 다이소로 와가지고 살 거를 고르는 게 어딨어. 우선 보면서 생각. 어금니를 진짜 날렸어야 되는데. 쭈빵아. 야 너 쭈빵이 왼쪽 볼에 머무쳤어. 아니 이게 배가 나오니까. 이게 핑계예요. 배 나온 거네. 이게 다 임산부들 가스라이팅이야. 죄송해요. 임산부들 다 보자. 배에 다 뭐 흘리고 있어. 미안한데 지금 네가 가스라이팅 하고 있는데 그냥. 아 받침대 은혜가 걔네 없이 받침대도 안 넣고 바닥에 그냥 나가지고 들면은 바로 흙이랑 물이랑 같이 있어요. 자. 아니 근데 또 인스타 오셔가지고 여기서는 모자이크 안 한다고 하시는데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포토샵을 하거든요. 상마이크 하나 사주자. 그래 그래. 이거는 근데 그거 아니야? 여기 경계도. 어? 해동 방금? 거짓말. 진짜야. 확신해? 응. 왜냐면 갑자기 찰찰찰찰 이런 느낌. 헐 처음이에요 여러분. 방울 터지는 느낌이라는데 나는 이렇게 찍어먹는 사탕 알아? 옛날에 다다다다다다. 그 느낌이 배에서 나는 느낌. 아 이게 20주 넘어가면 얘가 발로 차고 하잖아요. 그럴 때는 진짜 태동이 느껴지는데 지금 태동은 공기 터지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요. 근데 은혜가 그 느낌이 처음 났다 했거든요. 진짜 났어? 일부러 분량 뽑는 거 아니야 지금? 전재울시다. 아이고 대한민국 애래끼들 이거. 근데 그거 알아? 쭈팡이도 분명히 할 거야. 응, 네 미래. 그 말투 뭐야? 응, 쭈팡이 미래 말투. 아, 개싫어. 엄마, 지리고 레리고. 하지마, 진짜 말이 씨가 되는 수가 있어. 엄마, 해루질 가자. 지리고 레리고 돌게 못 잡으면 롱신. 와, 진짜 나 너무 스트레스. 엄마, 빨래게 내가 발로 차야지. 지리고 레리고. 그거 진짜 개쓰레기. 자, 여러분, 오늘 바로 집에 안 가고 깨비 산책하러 왔습니다. 바닷바람 많이 불어서 이거 써줘야 돼요. 영신! 영신이다. 여러분, 이렇게 어때요, 여보? 진짜 싫어. 오빠 정 떨어지기 전에 그만. 아직 떨어질 게 있었다. 깨비야 잠깐만. 깨비야 잠깐만. 오이씨. 깨비 앉아. 귀여워. 귀여워.
아니 로터리 우리 왔어. 자, 여러분,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 코에 보시면은 블랙헤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더러워. 자, 그래서 요 블랙헤드를 은혜가 지금 빼줄 거예요. 나 진짜 그런 거 못하는데.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한번 해봐. 막 해봐. 아니 막 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못합니다. 리치 느낌. 이게 뭐야? 코를 불리는 거야? 아 이거 이거 마사지 태국. 태국에서 빰 그렇게 안 치는데? 나와니까 아파? 배 아픈데. 오 뽑혔어 뽑혔어 뽑혔어? 가까이서 한번 보여줘봐. 우선 좀 뽑고 해야지. 화 좀 그만돼. 뒤지기 싫으면 뒤지기 싫으면 좀 가만히 좀 있어. 오빠 저기서 그거 가져와야 될 거. 너 가져와. 입 닫고 있어. 아 시끄러워. 피나. 아, 왜 피네? 시끄러워. 응. 아, 나 봐. 아니, 누가 이렇게 문대? 아니야, 내가 태국에서 셋이냐? 태국에서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너도 한번 느껴봐. 그건 사우디 카. 입 닫아, 입 닫아. 그건 사우디 카 스타일이고. 여기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으, 토할 것 같아. 와, 토할 뻔했어, 내가 아파서. 아, 둠배 안 던지네. 아, 이름이 졸라 나와. 아 이런 소리가 나오네요. 우와 씨. 여기 뭐가 있거든? 떼도 될까? 아 이거 한번 빼봐요. 이거, 이거 상처 날 것 같아. 어? 피 나왔어. 으씨 토할 것 같아. 제 영상 처음 보신 분 오해하실 수 있네요. 은혜가 평소에 안 그러는데 임신하고 나서 지금 토할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콧볼 쪽 좀 해줘. 쿠라야 쿠라야. 아 좀만 살살해봐. 아 좀만 살 살살해봐. 좀만 살살. 오빠 혀 좀. 아, 야. 아, 보여줘. 반칙. 와, 식사하신 분 잠깐만 이거 해주세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와, 이렇습니다. 지금 피지가. 진짜 코에 피지가 많거든요. 어릴 때부터. 아빠도 코에 블랙헤드 천지예요. 아, 야, 거기 갈로 하는 거 어때? 콧볼 해봐, 콧볼. 어, 여긴 괜찮아. 오빠 얼만큼 아파? 괜찮아? 야, 여기는 좀 시원하다, 야. 그거는 열심히 해볼게. 아이, 그거. 씨. 아. 어! 커터칼이야? 오, 여기는 너무 괜찮은데, 언니야? 아, 미안, 방금. 아니, 그만. 야, 은혜, 거기 안 되겠다. 그래, 거기는 내가 어렸을 때 많이 해가지고. 와, 은혜, 방금 거기 진짜 아니다. 와, 여기 경계가 있잖아. 이렇게 해서 해야지. 아, 씨. 아야야야야야! 아유, 저거 코가 나 개 커진 느낌인데? 뭔가 깨끗해지긴 한 것 같은데? 깨끗해지긴 했는데 구멍이 엄청 뚫려 있고 피도 좀 나네요. 이제 두 번 다시는 안 할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미용에 소질이 없다는 걸 알았고. 근데 아직 이렇게 남아있는 거야? 오빠 진정팩을 해야겠다. 어, 뭐 하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태로 하면 저 유튜브 이런 거 못해요 지금. 피는 어떡하게? 세수해. 간단하네. 와, 여러분 뭔가 지금 코뚱땡이 됐습니다. 근데 코 진짜 매끈하겠죠? 자, 여러분 오늘 파도 상황 보니까 해루질 안 갈라 그랬는데 오늘 뭔가 문어가 나올 것 같은 그런 파도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바로 은혜야 해루질 갔다 올게. 됐다. 자유 시간. 자, 여러분 도착했습니다. 오늘 안 나오려고 했는데 안 나올 수가 없는 게 여러분 보세요. 물이 엄청 많이 빠져있잖아요. 이런 날도 문어들이 기가 막히게 많습니다. 심지어 지금 온도가 굉장히 많이 내려갔잖아요. 수온이 차가워지면 가질수록 문어를깨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면은 겨울에 얘네들이 산란을 하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야, 저기 저거 달라붙어 있는 거 보이죠 여러분? 개군소예요. 왜 이렇게 개군소들이 많지? 하나 잡아서 보여드릴게요. 아 손실이야. 저런 개군소 너무 귀여워서 둥실둥실 거려. 컸으면 먹었는데 봐줬다. 자, 문어 같은 경우는 이런 돌 밑에 애들이 숨어있고 이렇게 돌을 뒤면은 무서워가지고 평 하고 뛰쳐나갑니다. 지금 뛰쳐나간 게 없다는 거는 문어가 저 안에 없다는 거죠. 어? 문어인가? 여러분 저 사이 붉으스름한 거 하나 있거든요. 아 해초네 리바. 자, 여러분 지금 이쪽에 없는 거 같은데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석축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사실 진짜 문어 포인트는 여기 제가 이때까지 문어 잡은 게 여기가 제일 많으니까요. 빨리 쓱 한번 보겠습니다. 왠지 오늘 느낌 좋은데? 네, 리발 오늘 없습니다 여러분. 코도 지금 개 아픈데 코 쳐 닦고 집에서 잘 걸 그랬어요 리발.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영상 찍어보도록 할게요. 약간 나 오늘 신 같네. 내일 봐요. 라상라상. 다음 날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리발 딱등이 개졌네. 블랙헤드 다시 생겼네 리발. 어제 작성한 서류를 들고 우체국으로 가서 등기로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상나사. 자 여러분 우체국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화면 등기로 보내주세요. 자 여러분 이렇게 다 붙였고 저게 한 2주 정도 뒤에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상마이 산책을 하거든요. 지금 상마이 은혜 다 나와있어. 상마나. 상마 너 누구 봐. 아빠 여기 있잖아. 은혜야 너 뭐 봐? 어? 상마나 안돼. 차 개더럽네. 죄송해요. 로터리 어딨어? 로터리 엎드려있어. 근데 너가 리을 쓰니까 다른 사람 들었을 때는 고추털이 조털이? 여러분 이거는 제일시 아니에요. 로트와일러에서 따온 로예요 여러분. 조털이 어딨어? 어 자 여러분 이렇게 집에 왔는데 오늘은 붐바야한테 충식을 해줄 겁니다. 어제는 제가 미꾸라지 먹였었잖아요. 근데 제가 미꾸라지, 충식, 육식 이렇게 세 가지를 번갈아 가면서 먹이거든요. 지금 붐바야 자고 있죠? 자 요거 딱 열잖아요. 바로 일어나요. 붐바야 일어나. 붐바야 왜 안 일어나지? 미러 한 마리 딱 들고 붐바야 꼬셔볼게요. 얘가 혀를 한번 내릉거리면 먹는데 방금 내릉거렸는데. 야 정신 차려 일어나. 자 이렇게 배가 부른 경우에는 절대 안 먹습니다. 자 이럴 때는 안 먹이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안 먹으면은 짬출할 곳이 있습니다. 얘는 안 먹잖아요. 병난 거예요. 아오. 어야 잠시만 그래 잘했어. 그래 씻고 있다 저기. 어우 야 너무 못생겼. 나보다 못생겼냐 어떻게. 너 짝짓기는 평생 못하겠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애들 사육장도 청소를 해주고 늑대거북 아오도 허가서를 냈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관리 꾸준히 하고 키우고 있는 생물들 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포함해서요. 쭈빵이도 나오면 역시 좋은 아빠가 될 준비를 하고 있고 자신도 있습니다. 나중에 커서 저보다 낚시 잘하면 조금 빡치긴 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늑대거북을 키우고 계신데 아직 허가서를 안 내신 분 계시면은 2023년 4월 28일까지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이런 생물들 키우실 때 자신이 키우고 있는 생물이 언제 어떻게 유해동물 아니면 생태교란종이 될지 몰라요. 왜냐면은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만큼 방생하는 것도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희귀 애완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정말 방생 제발 안 하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도 이런 동물 컨텐츠로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터 안녕. 그래 붐바야 일어났어? 밥 먹을. 눈이 개띠겁네. 눈 깔아라.